자, 1번. 다음 중 VSB 변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양측 파대 중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일부를 잔류시켜 원하는 측파대와 함께 전송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반송파라면 이게 이제 상측, 이게 하측. 그러면 이거는 DSB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SSB. 요거를 요거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VSB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떨궈내는 거지. 1번은 맞았어요. 2번 VSB 변조는 SSB 변조에 비해 25에서 33% 정도의 대역폭을 넓게 사용하지만 간단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없지만 얘가 여기 조금 쓴다는 거지. 3번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아야 하므로 필터 설계 조건이 까다롭다. 자,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아야 하므로 뭐야 이게? 이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벽히 제거를 해야 되겠지? 말이 좀 틀린 거야. 4번 DSE 변조와 SSE 변조를 절충한 방식으로 이게 이제 아날로그 TV에 아날로그 TV에 영상 전송에 이걸 썼었지? 아날로그. 지금은 디지털이지. 2번 FM 수신기에서 이득이 15dB, 잡음지수가 1.4dB인 증폭기후단에 이득 10dB, 잡음지수가 1.6dB인 또 다른 증폭기가 있다. 이 수신기의 종합 잡음지수는 자 여기서 프리스 공식이 생각나야 돼. 전체 잡음지수는 초단 잡음지수의 초단 1 이거 이렇게 또 하나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F3, 1, G1, G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단 증폭기 잡음지수가 전체 잡음지수를 결정한다. 보자마자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서 1.4 플러스 1.6 빼기 1에 여기 이제 G1 이득이 15.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DB지? 이거 DB야. DB를 나누게 할 수는 없잖아.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4가 나오면은 이거는 엉터리로 나온 거야. 원래 DB는 나누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꼭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DB를 벗긴 걸 써야 되는 거야. DB를 벗긴 걸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거를 다시 얼마를 취해줘야 돼? 10의 로그를 이렇게 취해줘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기술 자격 문제가 오류가 좀 몇 개씩 있어요. DB는 더하기 빼기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DB를 곱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3번. 다음 중 PLL 방식의 응용 분야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LL, 이제 PLL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자동 위상 또는 주파수 추적회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1번, TV 수상기에서 수평주사와 수직주사를 동시에 맞추게 사용된다. 뭐, 쓸 수는 있겠지. 2번, FM 스테레오 튜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그래서 튜너가 여러분들이 주파수 맞추는 거잖아. 3번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그렇지? 4번 FM 수신기의 이득을 높이는 건 뭐예요? 증폭기지 증폭기.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4번
다음 중 초단파대 이하의 무선송신기에서 종단전력 증폭기를 안테나와 결합시킬 경우 주로 파이온 결합페어가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이 파이온 결합페어가 뭡니까? 파이온 이렇게 생긴 여기가 이제 안테나 쪽이겠지. 여기는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온 결합페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프리어스 불효 복사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도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용이하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반사파 제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5번 64컴 심벌 속도가 19200 심벌 퍼 세크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자, 데이터 전송 속도는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log2m에다가 b. 자, 64니까 64 곱하기 19200. 그래서 이거는 2의 6승에서 계산하면은 115.2. 정답은 1번. 6번 다음 중 디지털 변조 방법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펄스 변조에는 펄스 아날로그 변조하고 펄스 디지털 변조가 있다. 펄스 아날로그는 PAM, PFM, PPM, PWM, WIS. 디지털은 DM, PCM, PNN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답은 뭐예요? 2번이지? PCM.